세계 지정학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메이트, 기후입니다.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들 중에 대부분은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사계절 평균이 온화한 기후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에서 영상 18도씨 이하인 기후대, 즉 C타입 기후대가 위치한 온대 기후대가 바로 명당인 지역입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시드니, 홍콩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냉대 대륙성 기후였으나 한강 종합개발, 청계천 개발 등의 여파로 원래는 건조하고 추운 기후였다가 점차적으로 습윤한 온대기후대 성격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계천 복원 이전에는 원래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도심 속 고속도로가 하천으로 복원되면서 과도하게 더웠던 서울 도심부 온도를 무려 3에서 6도씨가량 낮춰 여름철에도 선선한 서안의 양성 기후에 가깝도록 변모시켰고, 대한민국 남한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고양시 장안동의 경우에는 원래 뚜렷한 냉대동계 건조 기후였는데 1989년 1기 신도시 개발법에 따라 신시가지 서남측으로 동양 최대 인공호수인 일산호수공원이 개발되면서 온대기후 중에 핵심 기후인 서안해양성 기후대의 부분적 성격을 갖는 안개가 많이 피어날 정도로 습인하고 온화한 기후로 부분적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춥고 냉한 기후였다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온화한 기후의 성격으로 변모된 것인데요. 국토전략TV? 여름철에도 과도하게 더운 열대기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도심 속에 분수대 설치, 연못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충분한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 내 습인한 대기환경 조성 등을 통해 과하게 추운 겨울을 좀 더 온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만 온대기후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도선 이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전 지역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하고 있어 아주 사람이 살기 척박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냉해를 입는다거나 급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동파 피해, 또 신체 건강의 이상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고산지대에 위치한 스위스라던가 북쪽에 위치한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3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같은 북방 선진국의 경우 냉대기후에 매우 추운 기후가 아니냐고 흔히 오해를 하지만 이 지역 모두 온대기후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서남부 밴쿠버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대기후이지만 북유럽, 아이슬란드, 스위스 모두 한반도보다 따뜻한 온대기후, 그 중에서 서안의 양성기후 혹은 아그케 양성기후 등의 온대기후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 같은 냉대기후 지역보다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한국이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는 쓸모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 어디가 있는지, 또 통일 이후에 어느 도시들이 유망한 기후대를 갖게 되어 많은 자본과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지역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해주시. 서울, 김포, 강화도 그리고 한강하고의 군사분계선을 넘게 되면 해주시가 나타납니다. 해주시는 옹진반도의 남부에 위치하여 있는 연백평야와 경기만 앞바다를 남향으로 굽어보는 천혜의 지형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수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김포시까지는 GTX-D 노선이라는 초고속 광역급행 지하철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통일 후에는 이 노선이 해주시까지 연장돼서 사실상 수도권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주시가 북한 땅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북한 지역 대부분이 냉대기후지만 해주시만큼은 온대기후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서해 바다로 유입돼 맞부닥치는 곳이 바로 해주시 옹진반도 남부자락입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 북한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따뜻하며 심지어는 남쪽에 위치한 서울보다 따뜻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해양성 기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륙의 서쪽 연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온대기후 지역을 서안해양성 기후대로 부릅니다. 편서풍이 영향으로 습인하고 온화한 바닷바람을 사시사철 누릴 수 있는 기후대를 의미합니다. 이 해주시가 바로 그러한 조건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화한 기후 덕분에 해주시는 북한 내에서도 과거부터 부자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됐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남북분단 이후 한국에서 성공한 많은 이북 동포들 가운데에서는 이 해주씨, 황해도 출신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해주씨는 통일 이후에도 많은 부자들과 중산층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볼 수 있고, 통일 이후 세계인들에게 많은 부를 얻게 해줄 국제 투자 명소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바로 이 도시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심이 얕은 바다인 특성상 국제적인 항구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바닷가의 수변 공간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상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인 해주시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송도 국제도시가 바로 그러한 수변도시이지만 해주시 역시 송도 국제도시와 흡사한 국제도시 성격에 좋은 정주여건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 해주시가 국제 해저터널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옹진반도에서 과거 동이족의 땅으로 여겨지는 산동반도까지 연결되는 국제교통망이 지속적으로 거론구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중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향후 산둥반도 지역에 정치적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이 향후 친서구화될 여지가 있어 중국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해주시는 국제교통망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많은 부를 통일한국의 옹진반도가 흡수하는 형국이 되어 마치 옹진반도 일대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같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이자 사시사철 온화하고 수비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금강산. 국제기후 지도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케펜가이거의 기후구분법에 의해서 북한 지역 내에서 온대기후로 표시되는 지역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본 해주시와 옹진반도 남부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동해안의 금강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인근 지난 2013년 방북한 미국 NBA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도 환상의 섬이라고 극찬한 김정은의 특별별장이 숨겨진 섬들인 백도, 죽도, 석도 3개 섬이 있는 지역만이 온대기후법령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습인하고 온화한 기후대를 지닌 곳이 다름 아닌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동해연안 지역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역시 금강산입니다. 한반도 제1의 명산으로 유명한 금강산. 금강산은 내금강과 외금강이 나눠지는데 외금강이 좀 더 해양성 기후에 가깝고 해안을 끼고 있어 내금강보다 좀 더 아름다운 절경들과 활용가치가 높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금강산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옛날 유럽인들은 이 명산 금강산을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산의 절경과 기후가 너무 우수하여 동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명산으로 손꼽히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일제시기부터 스키장이 있었으며 유명한 휴양지로서 일찌감치 100여 년 전부터 관광명소화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경제정선의 금강산도를 남겼을 정도로 조선인들에겐 꿈의 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산이 통일 이후엔 국제적 관광명소이자 세계의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명소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해변 관광벨트는 마치 세계적으로 특별한 관광지화 된 제주도와 흡사한 세계적인 관광명소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금강산의 절경이 품에 안고 있는 항만인 고성군 장전읍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화가 되어 스위스의 인터라켄과 같은 유명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바로 인접한 김정은의 호화섬 별장이 있다는 통천군 일대 역시 금강산과 연계가 된 우수한 관광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천군. 북한의 3대 온대기후 지역 중엔 앞서 살펴본 해주시, 금강산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통천군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특별별장과 북한 보위부를 비롯한 주요 북한의 기관들의 휴양 장소가 바로 이 통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통천군의 시중호수는 현재 1억 2,30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골프코스가 계획되고 있을 정도로 통천군 일대는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온대기후의 특색을 보여주는 장소일 뿐 아니라 시중호와 같은 호수와 산악지형이 잘 어우러져 있어 흡사 스위스의 산악호수 절경을 보는 것과 같은 경관을 지녔습니다.
때문에 오랜 세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초호화 별장들과 호텔들이 즐비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시설들은 통일 이후 훌륭한 관광 자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통천군 그리고 원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한반도의 새로운 코리안 알파인 관광벨트가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매력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천군 금강산 일대의 기후가 통일한국, 특별히 남한 땅에서만 살아온 대한국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후가 될 것입니다. 남한 지역보다 북위도에 있어 여름철에 비교적 시원한 기온을 느낄 수 있고 또 겨울철엔 태백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갖추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산 함흥심포. 앞서 살펴본 통천, 해주, 금강산 일대는 쾌팽가이거 지도상의 온대기후 범주에 포함되는 세 지역이지만 가장 근접한 온대기후, 그 중에서 서구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후인 서한 해양성 기후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이 바로 원산, 함흥, 심포시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 여전히 냉대기후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향후 도시화될 경우 온대기후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온대기후 중에서도 서한해양성 기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여름철엔 선선한 기후를 지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돼 있고 대도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인데 문제는 너무 추운 도시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방이 활성화되어 겨울철에 도심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추후 냉대기후에서 온대기후대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도시들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물이 많은 한강변과 청계천이 위치한 중구종로구의 경우에는 온대기후의 범주 안에 들어간 상태로 국제기후 지도의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도심 열섬화 현상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한강 개발 사업, 청계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기후대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원산 함흥 심포 지역에 일어나 통일 이후 겨울철 도심 열섬화 현상이 생길 만큼 해당 지역 도시들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 지역 내에서 가장 선망받는 도시권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산은 관광과 무역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함흥시의 경우에는 화학 섬유공업도시로서의 성장, 또 심포시의 경우에는 관광과 휴양, 그리고 함경남도 도청 소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심포시가 거론되어 향후 지방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산의 경우 명사십리 그리고 김정은의 특각 같은 지방별공들이 소재하고 있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북미로 향하는 항로 중 가장 수도권과 가까운 항만으로서 부산항에 준하는 무역항구로서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살기 좋은 지역 중 내륙지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서해 최남부 또 동해연안남부 일대 정도가 해당되는데 다행히 북한에서는 동해연안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미래 통일한국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들은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아지게 될 도시들이니 미리 눈여겨보셨다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모두가 투자자가 되어보시는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느 도시인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며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